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확정치 나왔습니다. 한번 좀 자막을 보셨겠습니다만 복기를 좀 해드리면 매출 79조 살짝 넘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00억, 지난번에 했던 9조 1,000억, 이거보다 좀 9조 2,000억에 가까운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대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3조 8,600억, 시장에서 대략 떨어져도 4조 원대 정도 나오지 않겠냐 얘기를 했던 걸 비하면 또 이제 어닝스 서클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7조 원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요. 뭐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반도체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간의 이 격차가 지난 3분기에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마켓 스탠바이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인수석 위원 모셨고요. 최영과 함께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오늘 준비하신 탑3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가 호조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인데, 자 미국이 지금 10월 ADP 민간 고용이 23만 3천 건이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한 11만 건이 조금 넘어설 것으로 봤는데 거의 더블 이상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좋아요. 지표가 계속해서 좋다 보니까 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뭐 조금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뭐 놀랄만한 내용들도 없었고 뭐 크게 우리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시장에서 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그동안 좀 바람만 보고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또 매수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 흐름들에 있어서 자 구글과 레딧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장중의 흐름들은 뭐 괜찮았어요. 괜찮은 흐름들이었고 레딧이 크게 올랐습니다. 레딧이 무려 54%나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엄청난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메타랑 그리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외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보면 실적은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잘 나왔는데 일단 메타가 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퀄컴을 비롯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찬가지고 전체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에 있어서 시간외로 조금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실적과 별도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뭐 걱정할 부분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뭐 로이터 쪽에서 중국의 이제 10조 위안의 규모의 부양책을 추가로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최근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10월 달에 보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좀 뭐라 해야 되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만 건 정도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16,000 건 정도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중국도 부동산,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에 있어서 내수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이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주가 향방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성 위원님께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장인데 오늘 시장 탑3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운두경기업 동서의 깜짝 상승입니다. 5년 동안 IR을 하지 않는 동서. 맥신과 카노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해외 진출을 안 해서 그런지 크게 뭐
말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은둔형 기업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뭐 여러 가식거리에 논란이 섞이는 걸 싫어하니까요. 근데 좀 더 기업의 소식을 알고 소통을 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좀 아쉽죠. 애널리스트들도 쓸 거리가 있어야 쓸 텐데 보고서를 쓸 거리가 없고요. 기업에서 IR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은둔형 기업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배당주로서 그냥 꾸준히 장기적으로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뭐 몇 년 동안은 좀 빠졌던 동서가 갑자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나온 뉴스가 3일 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가 지금 연일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몬델리지 인터내셔널과 깊숙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오레오도 팔고 있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도 팔고 있어서 우리에게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어떤 제품인지를 그 품명을 말하면 아, 그 기업이구나 할 텐데 그 기업이 JED 피치라는 회사를 통해서 해외 커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맥심이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동서식품한테 너네 이거 갖고 사업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심이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수출하지만 프리마는 매출 비중이 5%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맥심을 팔지 못하는 그 몬델리지 인터내셔널과의 그 관계, 동서식품하고 5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허락 없이는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의 JED 피치 지분을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JED 피치 말고 이제 맥심 가지고 해외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급등을 했으나 동서에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급락을 했다가 이제 또 밸류업 관련주의 음식료주가 5개인데 삼양식품하고 지금 이 동서 이것만 약간 조금 뭐 볼만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둔형 기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급등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연봉에서 20년선을 지지하고 이 딱 정확한 지점에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서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혹은 장기적인 투자자였는데 계속 떨어져서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에게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경영권 분쟁주가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주에서 제가 돈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칠 수 있다고 5%에서 1% 미만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화연 잘못 갖고 있다가 상한가에서 하한가 맞으신 분은 하루아침에 60%가 날아가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자, 그 고려화연이 하한가를 간 반면에 바로 그게 어디로 올라탔느냐. 한미사이언스로 갔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주총이 열리는데 모녀랑 형제의 대결이죠. 이건 가족 간의 대결인데 고려화연은 친구끼리의 대결이고 이 지금 모녀와 형제가 약간 조금 화합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녀와 형제 측의 분쟁이 재차 격화될 조짐으로 한미사이언스가 이번에 상한가를 갔다. 고려화연에서 싹 다 빠져나간 겁니다. 고려화연의 유상증자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급등입니다. 어제 기가 막혔죠, 전략이 진짜. 제가 분명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라지넥스원에서 재건과 같이 움직이니 현대 에버다임이나 SG로 가라고 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정부에서 갑자기 재건 부대를 뭐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정부의 소식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정부의 끈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에버다임이 급등을 했습니다. 에버다임 먼저 말씀드렸고 SG가 2등주였죠. 결국에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건과 이 전쟁이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 드렸던 게 완전히 적중을 했다.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 관성의 법칙에 따라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니 거기서 초과 수익을 거두시고 수익 실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서 고려 한미사이언스 우크라이나 재건주. 예, 저도 어제 뭐 같은 들었던 뭐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